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대학안의 가장 시급한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영적인 문제나 또 마음의 많은 상처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이 지금 대학에 점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안에 정말 시급한 게 도피성이 아닌가. 영육간에 병들고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가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때문에 사실 원치 않는 바 범죄하고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다. 곧 그리스도. 또두 번째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굉장한 비밀도 있고요. 또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활동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은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도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하는 게 도피성이죠. 그래서 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아, 성막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지만 도피성의 주인공도 그리스도. 아,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도피성의 주인공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병들고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셨구나.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이 도피성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딜까? 내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도피성이 만들어져야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정말 이상하고 무너지고 범죄한 사람까지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 또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자살 시도한 분도 있고요. 제가 이번 주는 교도소 면회도 한번 갔다 왔고 법원도 한번 재판 갔다 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분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힘들지 않게 좀 섬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의 도피성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었고요. 또 우리 대학 안에 정말 도피성이 시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과 기도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대학 안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사역이 뭘까? 대학 안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이 뭘까? 한 주간 기도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학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역이 아닐까?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한다? 당연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안에 있는 직원과 교수님에게 복음 전한다? 너무 당연한 사역이죠. 중요하지만. 근데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역은 다민족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학 안에 있는 모든 교수, 직원, 학생들이 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만은 지금 대학 안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외국인 강사님들,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학 안에 와 있는데, 그분들 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다면, 그 제자야말로, 다민족 제자야말로 감추인 보화 중에 감추인 보화가 아닐까. 지금 우리 그 미얀마 사태가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외국어 대학에 오늘 모임해 보니까 그 외국어 대학 교수님들하고 지금 연결된 미얀마 학생이 두명 있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대학 안에 2, 3, 7나라가 와 있지 않는가. 와 있는 2, 3, 7이고 와 있는 세계복음화인데,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그냥 보면, 아이고, 쟤들이 갈 데가 없어서 왔나? 저는 그냥 국비 장학생으로 왔나? 저 사람은 뭐 박사학위 받으러 왔나? 저 사람은 그냥 강사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잡하지 않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 대학 안에 와 있는 이 다민족 중에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숨겨두시지 않았겠나.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처럼 완전히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서 보내실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대학 안에 예비된 다민족 제자가 있다. 이렇게 믿어지고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국제결혼한 부부 아닙니까? 분명히 대학 안에 예비된 다민족 중직자,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 자체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다민족 그 유학생 중에 제자가 한 사람 일어나 버리면요, 이거는 바로 한 나라의 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문이 됩니다. 만약에 그 제자 중에, 만약에 우리 동아대학에서, 부경대학에서 다민족 제자를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다민족 장로로 만들어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다민족 중직자를 세워서 파송할 수 있다면 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연결되는 것이 다민족 사역이다. 거기다가 뭐 산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실제로 다민족 중직자를 넘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다민족 교역자로, 목사로 세워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다면, 한 나라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 안에 많은 제자를 찾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서 후대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교역자를 일으키는. 제가 듣기는 산람 목사님 방글라데시 지금 한 2천 명 제자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밑에 또 다른 많은 부교역자들이 생명 걸고 지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저기 대구의 그 막슈다 교수님 아마 아실 건데요. 이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 교수가 됐는데, 경북대학입니까? 그쪽에 계속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중요한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진짜 감추인 보화, 30배, 60배, 100배 같은 좋은 땅. 또 우리 부경대학에 우리 뭐 인권사님 다민족 사역 계속 하시는데, 그 라이베리아에서 왔던 그 공무원 대학원생,
공무원인데 석사 과정 하러 왔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라이베리아 청년. 이분이 복음 받고 우리 교회에서 1년 반 훈련 받고 돌아갔는데 이분의 형님이 라이베리아 목사님인데 이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전달받고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이름도 라이베리아 임마누엘 교회로 바꾸고 그 교단에 아마 조금 힘이 있는 분 같은데 몇백 명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전도 집회 하시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민족 제자는 바로 한나라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아대학에도 그 우리 박은주 장로님 통해서 이제 연결된 그 중국인 그 박사과정이 있는 이분이 지금 몇 달째 계속 지금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는 박은주 목사 장로님이 한번 좀 만나달라고 해서 한 두세 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제가 복음 전에도 복음 안 받고 양육 안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아, 이분이 복음에 정확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지금 몇 달째 지금 다락방을 하면서 중국어 통역하는 슈리 전도사님 끌어들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메시지만 주는데 슈리 전도사님이 매일 지금 포럼하면서 매일 저희 교회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들으면서 전도자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자기 이제 중국에 가서 교수되면 복음 운동하고 싶다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자기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이게 전도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새가족실에 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현황판에 보니까. 그리고 동아대학의 그 토목공학과의 그 인도에서 온 유학생 다니엘 부부라고 있나 보죠. 박은주 교수님 아십니까? 근데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아까는 막 이름이 임마누엘이들만. 다니엘 부부인데 아마 사하고 하단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교역자방에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또 제가 지금 새가족방에 보니까 다민족 장로님도 지금 있고 뭐 러시아 여러 명들이 있네. 그래서 아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 안에도 물론이고 꼭 우리 대학이 아니어도 이 중요한 다민족 제자를 조금 좀 자세히 보시면서 좀 교수님들이 좀팀 사역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분야나 또 지금 석사, 박사, 교수되는 이런 쪽에도 조금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복음 운동하는 교수로,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이, 좀 다민족 제자들과 좀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좀, 간증도 해주시고, 인생 포럼도 해주시면서, 저는 진짜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 장로님들, 많은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만나시면서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토록 헤롯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신 이유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다민족 선교부터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15나라 바로 문 열었거든요. 11장에 드디어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끈을 두고 시비 걸고 공격하는 장면이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왜 할례 안 받은 사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냐도 아니고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밥 먹었냐고 공격을 했어요, 베드로를. 그 말은 드디어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9절에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한 237의 뜰을 회복한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지금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교수님들과 제가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사라지지 않고 237의 뜰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학 안에서 237 언약을 붙잡는다면 237 언약을 붙잡고 다민족 제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의 그237 언약을 붙잡고 보좌를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237 센터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237 센터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감히 저희 집이 메시지하는 베란다가 237 센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얀마 전도학교 하고 왔거든요. 지금 200명 넘어 죽어나가고 있는 거기서 통신 두절돼가지고 오늘 한 4명밖에 못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교장, 렘넌트 키우는 교장 선생님하고 중요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키워서 미얀마 바꿔야 되는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국가가 위기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켜서 국가를 살렸다. 지금은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표다, 미얀마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는데 그 좁은 방이, 베란다가 제게는 237 센터라고 믿습니다. 목요일도 중국 목사님들 전도학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장로님들이 237 언약 붙잡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그 집이, 그 강의실이, 그 연구실이, 그 대학이 237 센터로 바뀌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불가능한 우리를 능하게 하사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과 모든 현장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237센터를 새롭게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민족 제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교역자가 일어나는 그 언약과 꿈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며 237센터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